한국자연미술가협회 자연의 소리 사업단은 지난 5일 공주연미산 금강자연미술센터에서 자연의 소리 나눔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자연미술가협회의 추천을 받은 국내 총 3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회화, 조각, 사진, 공예, 입체소품 등 다양한 형식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미술 체험 프로그램과 공주 지역의 학생들, 주민들이 직접 만든 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프리마켓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전시 판매하는 자연의 소리 나눔 장터는 국내의 자연미술 작가는 물론 다양한 형식을 구현하는 지역 작가들에게 미술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액 전부를 작가에게 지급함으로써 미술 작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네, 이게 한지 공예인데요. 한지를, 커다란 한지를 잘라갖고 꼬는 거예요. 꼬아갖고선, 새니키로 또 꼬아요. 그래갖고 손으로 만든 거예요.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용하냐면, 저금통도 사용했어요. 이건 보물창고라 보시면 돼요. 뚜껑도 다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내장한 소중한 것들, 보물도 영수증 같은 거, 폐물 같은 거, 또돈 같은 것도 놓고 다루면 돼요. 우리가 12띠가 있잖아요. 자축인무라고 해서. 우리 12지간이에요, 인간들은. 그래서 그를 상징해서 12띠 탈을 만드는 거예요. 저금통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지게도 우리 옛날에 풍속에 뭐, 조상들이 많이 지게를 사용을 많이 했죠. 무궁화 짐도 지게로서 지고 갈 수도 있고, 또 나무도 옛날에 보면 연탄도 없고 기름 없을 때는 나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게에다가 나무를 해갖고선 지고 가서 우리가 뗄감으로도 많이 썼는데, 고를 상징하고 해서 대나무 속대를 다 깎아버리고, 겉대만 그 사용해서 이거 손으로 손수 맞는 겁니다. 요거는 그 삼태미라고 하죠. 그런 쓸어 담는 삼태미를 사용을 했고요. 이거는 갈퀴예요. 갈퀴에서 이거를 긁는 거. 낙엽송 있잖아요. 긁어서 이렇게 삼태기로 이렇게 담는다는 상징해서 지게하고 삼태마 갈퀴를 같이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행사는 9월 매주 토요일에는 연미산 금강자연미술센터에서, 10월 매주 토요일에는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개장되고,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백제문화제 행사 기간에는 공주 신강공원에서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자연의 소리 사업단은 지난 5일 공주연미산 금강자연미술센터에서 자연의 소리 나눔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자연미술가협회의 추천을 받은 국내 총 3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회화, 조각, 사진, 공예, 입체소품 등 다양한 형식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미술 체험 프로그램과 공주 지역의 학생들, 주민들이 직접 만든 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프리마켓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전시 판매하는 자연의 소리 나눔 장터는 국내의 자연미술 작가는 물론 다양한 형식을 구현하는 지역 작가들에게 미술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액 전부를 작가에게 지급함으로써 미술 작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네, 이게 한지 공예인데요. 한지를, 커다란 한지를 잘라갖고 꼬는 거예요. 꼬아갖고선, 새니키로 또 꼬아요. 그래갖고 손으로 만든 거예요.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용하냐면, 저금통도 사용했어요. 이건 보물창고라 보시면 돼요. 뚜껑도 다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내장한 소중한 것들, 보물도 영수증 같은 거, 폐물 같은 거, 또돈 같은 것도 놓고 다루면 돼요. 우리가 12띠가 있잖아요. 자축인무라고 해서. 우리 12지간이에요, 인간들은. 그래서 그를 상징해서 12띠 탈을 만드는 거예요. 저금통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지게도 우리 옛날에 풍속에 뭐,
조상들이 많이 지게를 사용을 많이 했죠. 무궁화 짐도 지게를 또 지고 갈 수도 있고 또 나무도 옛날에 보면 연탄도 없고 기름 없을 때는 나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게에다가 나무를 해갖고선 지고 가서 우리가 뗄감으로도 많이 썼는데 고를 상징하고 해서 대나무 속대를 다 깎아버리고 겉대만 그 사용해서 이거 손으로 손수 맞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삼태미라고 하죠. 그런 쓸어 담는 삼태미를 사용을 했고요. 이거는 갈퀴예요. 갈퀴에서 이걸 긁는 거. 낙엽송 있잖아요. 긁어서 이렇게 삼태미로 이렇게 담는다는 상징해서 지게하고 삼태미와 갈퀴를 같이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행사는 9월 매주 토요일에는 연미산 금강자연미술센터에서 10월 매주 토요일에는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개장되고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백제문화재 행사 기간에는 공주 신강공원